오늘 만든 건 마파두부다. 대파는 세로로 길게 잘라 송송 썰어주고 새송이 벗은 작은 큐브 모양으로 잘라준다. 두부에 칼빵을 내서 물을 짜내주고 두부를 옆으로 한번 위에서 가로 세로 다섯 번씩 썰어 정사각형으로 자르고 깊은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돼지고기를 넣고 볶다가 어느 정도 고기가 익으면 손질한 새송이 버섯과 대파를 넣고 다진 마늘 한 스푼, 고추기름 네 스푼, 불맛 향미유 한 스푼을 넣고 볶고 고기가 노릇노릇해지면 고춧가루 한 스푼, 간장 두 스푼, 맛술 한 스푼, 설탕 한 스푼을 넣고 고춧가루가 금방 타니 살짝만 볶다가 물 200ml와 치킨 스톡 한 스푼, 베트남 고추 8개와 두반장 또는 마파 소스를 취향껏 반 스푼을 넣고 잘라두었던 두부를 넣고 두부가 깨지지 않게 살살 저어가며 두부를 익혀준다. 어느 정도 두부가 익었다 싶으면 물에 감자 전분을 조금 풀어 전분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농도를 맞춰주면 밥도둑 마파 두부 완성이다. 내가 되직한 걸 좋아해서 물을 좀 적게 했다. 따뜻한 밥에 마파 두부를 듬뿍 얹고 쓸데없이 파도 좀 뿌려주면 마파 두부 덮밥 완성이다. 자 이제 야물딱지게 먹어보자.